제20회 중국 선화왕전 허재 구단 대 미위팅 구단의 바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허재 구단만 잘 알려졌지만 미위팅 구단도 엄청난 강자의 천재입니다. 허재 구단이 97년생으로 2008년에 입단했죠. 미위팅 구단은 딱 한 살 위에 한 살 먼저 입단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생인데 2007년에 입단했어요. 그러니까 허재보다 뭐든지 1년 선배죠.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는 미위팅 구단이 4단 시절, 무려 4단 시절인 2013년, 입단 6년 차 때 당시 중국의 1인자였던 구리를 물리치고 뭐 제1회 몽백합배에서 3대1로 이기고 우승을 하면서 4단에서 9단으로 한 번에 점프한 그런 천재기사인데 아직 그 뒤로 세계대회 우승이 없어요. 조금 잠잠한데 이 두 기사가 지금 만났습니다. 네, 바둑같이 보시죠. 3-3으로 출발한 게 조금 허재 구단 독특하네요. 허재 구단은 실리를 굉장히 잘 둡니다. 실리바둑, 100번 실리바둑은 더군다나 더미 7집반인 중국 바둑에서의 허재 구단의 100번 실리바둑은 엄청 무서워요. 굉장히 강합니다. 한때 이런 바둑으로 중국 내에서 1년 동안 100번을 한 번도 안 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을 정도로 100번의 허재, 중국 룰에서 특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이런 수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은 원래 그냥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잡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단수치면 따던가 손을 빼던가 요거 단수쳐도 역시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가끔 단수치면 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단수치면은 패싸움을 하던가 이걸 잡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싫다고 그게 싫다고 먼저 중앙을 단수친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고 이때 잡으면 보통은 흑이 이렇게 백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흑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뻗고 싸울 확률이 있거든요. 이걸 따내면 여기를 이렇게 잡고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거고 보통은 안 땁니다. 흑도 안 따고 뭐 여기를 두던가 이쪽을 벌리면 뭐 이쪽에서 오던가 중앙을 움직이던가 이런 바둑이 되겠죠. 근데 미팅 구단이 그게 싫다고 축으로 몰아버렸어요. 이 단수를 안 치고. 괜히 한술 더 떠서 허재 구단이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 붙인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아니 이거 나중에 움직이면 단수 치면 되니까 여기를 받아라. 이거 나중에 움직이면 이제 축머리 때문에 움직이면 이렇게 받고 싸우면 괜찮다. 이거 둬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수순하면 이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이걸 두면 여기를 두고요. 아니면 아래로 두면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이걸 두고 여기를 두면 이걸 양단수 쳐서 이걸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두면 한 판의 바둑이라는 거죠. 좌측에서 이득을 봤으니까 상변에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인데 그거를 아유 나는 축머리 갖고 싸움하는 거 싫어하고 미팅 이렇게 했더니 이 강수가 굉장히 통렬해서 백이 좋았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흑이 이렇게 두고 이게 좀 과했어요. 여기서 허재 구단이 여기를 뻗었으면 더 곤란했습니다. 나중에 실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받는 거는요. 이거 하나 치고 이걸 뚫어서 끊으면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잡히니까 결국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양이 너무 눌렸죠. 이거 백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여기를 두면 이 정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싹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면은 이 석점이 붕 떠갖고 흑이 아주 괴로운 바둑이죠. 실전은 허재 구단이 중앙을 뒀더니 이렇게 둬서 어쨌거나 백두점을 잡았습니다. 모양은 나쁘죠. 여기 단수가 절대 선수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숨 넘겼죠. 자, 여기 됐을 때 보통은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수. 아니면 밀리기 싫으면 이렇게 두면 뭐 오른쪽을 이렇게 두던가 아니면 이렇게 두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큰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인공이 아예 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백도 넣는 게 정수고 한 번 더 밀고 뛰어라. 밀릴 바에는 요 아까 이렇게 뛰면 똑같이 밀렸을 때
젖힌다든가 하면 젖히지 못하거든요. 끊어야 돼. 끊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여기까지 하고 배기선수를 잡고 이쪽을 둘수 있으니까 그 머리가 나오려면 아예 이쪽이 낫다는 거죠. 근데 커제 구단이 날일자로 운수가 그렇게 뛰는 걸못 보겠다고 아예 머리를 앞을 막아버렸는데 이게 과했습니다. 이 젖혀서 싸우는데 흑이 이쪽으로 밀고 싸웠으면 흑이 더 좋을 뻔했어요. 여기를 두면 한칸 뛰어서 이거는 하나 교환을 하지만 이렇게 뛰면 이쪽을 받고 잡을 때 이렇게 둔다는 건데 이게 실전보다는 흑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근데 미이팅 구단은 중앙으로 뛰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뒀더니 이게 눌러서 했는데 여기까지만 교환하고 귀를 살아야죠. 여기는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니까 더 강화되면 흑도에 더 강화되면 뛸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는 건데 실전처럼 이렇게 교환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반발을 하니까 여기 더 받고 있다 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을 뒀는데 귀를 둬서 백도 자기 도를 안위를 살피고 우변을 뒀는데 자 여기서도 좀 문제 되는 게 사실 그 앞에서 이 민수도 이쪽으로 둬야 돼요. 뭐냐면 우변 흑집을 지키고 싶은 것은 알겠으나 이 하변의 흑대마가 위험하니까 이쪽의 안위를 살펴야 된다는 게 인공지능 설명입니다. 여기서도 일로 나가야 돼요. 이쪽 둬서 이쪽이 좀 깨지더라도 이쪽으로 나가서 그 남는 것만큼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실전은 우변을 요걸 선수하고 우변을 지키겠다고 뒀는데 얘네가 갇히는 바람에 흑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이 반발하는 수를 둬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서 백이 안 건들고 이쪽 안 건들고 이렇게 잡았으면 흑이 많이 곤란했어요.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면 딸때 이렇게 치는 게 있습니다. 받아주면 여기다 둬서 요 백은 살았죠.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젖혀서 빠져도 요거는 이제 여기 치중하는 게 있는 거랑 여기 빠진 거랑 맞보기로 살아는 있는데 그럼 백이 선수잖아요. 그때 여기를 잡으면 백이 한꽤 유리하다. 유리하다라는 표현. 사람 바둑에서도 유리하다는 표현을 쓸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승률이 80뭐5%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밀어둔 수가 굉장한 자충수예요. 여기 두고 이렇게 뒀을 때 다음에 이거를 쳤으면 백이 받기가 좀 난감합니다. 이거를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자충이 돼서 다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쳤을 때 따내버리면 이쪽으로 이걸 둬도 확실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는 따내져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따내져 있는 게 아니었으면 여기 따내는 게 선수 같은 게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나쁘진 않은데 처음 출발했을 때, 덤 7집 반이라서 좋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려면 이걸 단수를 쳐야 돼요. 이 단수를 쳐야지 뭘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느는 바람에 여기를 찝혀서 받아야죠. 꽉 이으니까 이 백대만은 거의 살았습니다.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두고 요걸 둬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걸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찌르고 뛰어도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원래 빠지고 이렇게 젖히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요거 하나 끊어 놓으면은 여기 끼우는 거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러 오면요. 흑이 잡으러 오면. 그래서 잡으러 못 왔어요. 여기를 하나 젖혀 놓고, 끼워 놓고, 잡으러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두는 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한칸 뛰는 순간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빠졌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요 끊은 수는 좋은 수고요. 나가서 이 끊은 수가 실착입니다. 끊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쳤으면, 바둑이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이걸 잇는 거는 한칸 뛰어서 이건 뭐 먹여치는 게안 되잖아요. 끊어놓은 게 있어서 흑이 죽었어요. 그냥
수상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하고는 수상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잡으러 오는 건다고 해도 젖히면 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돼서 거의 죽어서 이렇게 됐으면 뭐 29집 좋다고 나옵니다. 29집이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실전은 이렇게 끊어주는 바람에 요쪽에서 요 단수를 치고 요 두 점을 버리면서 요 두 점을 잡고 사는 게 어떻게 얼추 가능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따내고 단수 치고 여기 이었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흙도 한숨 돌렸는데 사실은 여기서 흙이 지금 이 자체로 백이 14집 좋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14집 좋은 거는요. 흙이 요렇게 놓고 살랐을 때 얘기입니다. 이건 잡으러 못 와요.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놔서 이거 잡으러 오면 이렇게 놓으면 바로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으러 옵니다. 이렇게 놓고 끊는 거 안 돼요. 장문입니다. 그래서 못 잡으러 와요. 그러면 여기를 두는 건 여기다 놓고 이거 두는 거는 뭐 여기다만 놔도 여기다 두는 거 안 되겠죠? 이쪽 두는 거랑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잘 잡으러 오는 건 하여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 놓고 요걸 잡으러 왔을 때 이렇게 단수치고 그 나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나가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둘 때 잡으러 오려면은 여기 어디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탈출이 됐죠. 그러니까 못 잡으러 오는 바둑이 된 거죠. 잡으러는 못 옵니다. 근데 여기다 두면 살아있는 건데 실전은 욕심을 부리고 여기다 놨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받아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차이가 18집이 지금 유리할 수 있는 게 8집으로 팍 줄었는데요. 이렇게 잡으러 왔으면 대마가 위험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다 놓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흙이. 여기다 잡으러 오면 이거 살리려면 이렇게 뚫고 도망가는 동안에 이 왼쪽이 다 다쳐갖고 18집까지 차이가 벌어진다는 게 설명입니다. 실전은 이렇게 둬서 좀 크게 살았죠. 왼쪽이 좀 다치는 거 아니냐 싶지만 다친다고 이렇게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사실은 백도 요걸 두기 전에 그냥 이거 하나 끊어먹는 게 더 커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 껴붙이는 뒷맛이 남아있거든요. 실전은 그거를 여기 껴붙였을, 뒀을 때 요거 선수를 하자고 한 게 승부수 같은 거거든요. 백이 이거 따내면 깔끔합니다. 이거 따내서 이거 죽여도 이쪽이 더 커요. 이러고 얘를 괴롭히면은 변화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 집이 이 집보다 큰데 얘가 곰마고 백돌은 약한 돌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크니까. 실전은 얘가 받아줬고 돌려치기를 해서 기분은 많이 냈는데 집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한 3집 반, 4집밖에 안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인 수도 사실은 대충 이제 충머리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 언저리를 두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받으면 입구자로 들어가고 이게 더 깔끔하게 한 4집 정도 유리한 건데 축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서 축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받았죠. 그러면 여기를 둘 게 아니라 움직였으니까 움직여서 살려야죠. 그래서 이 덕점을 괴롭히는 거를 쭉 나가면 이것도 3집 반은 좋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둬서 흙이 중앙 넉점을 잡았고요. 이것도 승부수거든요. 흙이 이게 백이 오더라도 이거 움직이면 괴롭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 잡는 거 이쪽 잡는 게 지금 두 개가 맞보기라고 생각하고 백이 돋는 줄 알았어요. 그게 원래 올바른 판단이고 그랬으면 백이 유리한 거니까. 근데 이걸 잡았는데 이걸 안 움직이고 또 여기 상변을 둬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한 집 차이입니다. 한 집 차이. 그러니까 아까 뭐 30집 좋았다고 그랬다가 18집 좋았다고 그랬다가 14집 좋았다고 그랬다가 8집 좋다고 그랬다가 그랬던 바둑이 이제 갑자기 한 집으로 바뀌었어요. 실전에 등장했던 수에서는 그 백이 둔 순간에 제일 좋았던 건 14집이지만 백이 이렇게 줬으면은 유리했다고 했던 거는 29집도 있었고 뭐 18집도 있었고 많았는데 어쨌든 백이 둔 상황에서 좋았던 건 14집이 있었던 게 한 집 승부가 됐으니까 커제구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자, 한 집 승부. 자, 여기 한 번 더 지켜도 어쨌든 한 집은 유리한데 여기서부터 미팅 구단이 진짜 힘들린 듯이 블루스팟을 맞춥니다. 이거 블루스팟이고요.
젖혔을 때, 아, 사실 젖혔을 때가 좀 관건인데, 여길 패로 버티고, 백이 요렇게 둬서, 여길 좀더 확보를 크게 하면서 집으로 굳혔으면, 이거는 두집 이상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이팅 구단이 불리할 때, 이렇게 곳곳에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허재 구단이 다 받아줘요.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둬서, 껴붙이고, 이런 맥점을 구사해서, 납작하게 눌러놓으니까, 반집 승부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반집이에요, 반집. 자, 여기 끊고, 최대한 버티는데, 요 단수 치고 여기 나오고, 이 단수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이거 붙인 수가, 아, 좀 미묘한 실착입니다. 여기 좀 뒷맛이 있으니까 그런 걸 노리겠다고 하는 건데, 인공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 선수하고, 이렇게 두는 걸로, 반집에서 한집 정도 백이 유리하다. 복잡하게 둘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쉽게 둬서 이길 수 있으면 다시 이렇게 두는 게 맞죠. 실전은 여길 붙였는데 아직까지는 역전 아닙니다. 요게 요 충머리 같은 거 성격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가 또 실착이에요. 그냥 이렇게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여기를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아직은 그래도 커제가 0.2집, 0.3집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에요. 근데 여기를 두니까 끼웠죠? 살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왜 0.2, 0.3집 지금 누가 좋냐 이러면 요 부근에 흑집이 생길 거냐, 백집이 생길 거냐 이쪽이 좀 당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여기 하나 선수하고 석점을 살렸죠. 아, 요거 하나는 했지만 이쪽을 안 살리고 여기 둔게 승착입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백이 여기서도 요걸 그냥 이으면 그냥 이었고 여길 뒀으면 이게 완전 5대5. 누가 이기는지 0.1집 유리한 것도 없는 그냥 5대5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걸 나중에 이렇게 받을 때 좌변은 좌중앙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걸 나오면 여기를 쌍립 써서 못 끊습니다. 여기를 두는 건 끊으면 나오는 게안 되죠. 흑이 먼저 잡힙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뒀을 때 이쪽 끊는 건 되냐? 이것도 안 돼요. 먼저 잡혀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끝내기를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백흑집이 좀더 줄었죠. 그런데 실전은 이걸 둬서 이렇게 두니까 여기 끝내기 흑돌이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간 거. 이게 거의 한집 차이입니다. 이한 집의 차이 때문에 바둑이 역전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 교환을 하고 나서 상변을 이었죠. 그랬더니 여길 가면서 바로 역전입니다. 여기가 이 바둑의 그 핵심 포인트예요. 여길 두면서는 흑이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유리한 게 이것도 0. 뭐 1집, 0.2집 막 이래요. 근데 0.5집에 가까운 차이였는데 여기 뒀을 때 넉점 버리고 이렇게 끝내게 한게 좋은 거고요. 여길 막아서 여기 갑자기 아까 여기 흑집이 생길 거냐, 백집이 생길 거냐 했는데 여기 흑집이 10집 가까이 생겼잖아요. 여기 비막 끝내기 같은 거할수 없는 게 이런 걸 먹여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은 패감이 백이 더 흑이 더 많다면 이거는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밀고 끝내기를 했는데 여기 늘었을 때 여기를 뒀으면은 흑이 0.5집은 최소한 이겨 있는 바둑입니다. 거의 한 집을 이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쪽으로 막으면서 0.1집이 됐어요. 그래서 0.1집이라서 와 이거 0.1집은 다 끝나가는 바둑이긴 한데 0.1집 누가 이기는 거야 하고 막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길 젖혀 있고 요걸 들었을 때 이거 이제 받았죠? 여기 두고 젖혔을 때 여기가 문제인데요. 이거 끝내기 맥점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한칸 뛰어야죠. 한칸 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흑은 여기 뛰는 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거 두는 게 선수가 안 돼요. 그러면 백이 여길 틀어막습니다. 그럼 역전돼요.
이걸 둬도 요거 두고 못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는 거로는 져요.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해서 이렇게 두면 아마 백이 반지압을 이길 겁니다. 근데 여기를 못 둬요. 그 이쪽을 흑이를. 그래서 0.1집, 0.2집 막 그러던 찰나에서 젖혔는데 이걸 빈삼각으로 두는 바람에 이게 선수가 됐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백이 여기를 두면요. 요걸 하나 찔러 놓고 한칸 뛰는 순간에 수가 났어요. 차단을 못 해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다 죽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손을 여기 한칸 뛰면 여기를 받아야 되고 이을 때 단수 치면 두면 또 받아야 돼요. 손을 빼면 들여다봐서 다 죽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으면 되겠지만 이쪽 집다 없어졌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손을 못 뺍니다. 그 여기 이렇게 끝내기 하는 거는 백의 흑의 선수 끝내기예요. 이렇게 흑의 선수 끝내기 하고 뭐 여기를 둔다든가 아니면 요런 끝내기를 하면은 이건 흑이 좀더 많이 이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눈물을 감추고 여기다 막았는데 여기서 한집 반으로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게 이 선수가 너무 컸습니다. 여기 입구자도 또 끝내기 100점이죠. 요거를 안 받을 버틸 수가 없어요. 팻감이 흑이 더 많습니다. 여기 끊는 거, 여기 뚫는 거 이런 팻감이 절대 팻감이 있어서 이 패를 들어가면은 백이 패를 못 이겨요. 그래서 패를 굴복했고 그 순간에 이거 찌르고 여기 한칸 중앙을 뛰면서 흑의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이제는 흑이 한집반 이겼습니다. 이들은 이제 커제구단이 안간힘을 썼지만 어떻게도 안 돼. 이제는 초일류 기사들 사이에서 역전이 될 수가 없는 바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이팅 구단이 이대로는 반집에 실 수도 없어요. 완벽하게 끝내기를 해서 한 집반을 그대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이 중국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팻감이 없어서 여기 가고 패를 여기다 했죠. 그러면 이제 백이 두 차례에서 여기 두고 했는데 사실은 백이 여기서 팻감만 많다면 이거를 한번 둬서 이 패를 버텨보면 되는데 팻감이 이 공배도 많아서 공배 팻감도 많은데다가 팻감 자체가 백이 없어요. 여기 끊는 거에서 팻감이 많이 나고 여기도 끊는 게 있고 그래서 팻감 자체에서 백이 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패로 버텨서 공배 끝내기 버티기 끝내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못하고 그냥 뒀더니 여기 두면서 변수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는 크게 한집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미이팅 구단이 선화왕전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커제 구단은 최근 중국 천원전 준결승 탈락, 창치배는 전년도 우승자라서 2회전 탈락, 2회전부터 출전했는데 첫판 탈락이죠. 그리고 선화왕전도 준결승 탈락, 커제 구단의 부진이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럴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살아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커제구단의 슬럼프라고 할수 있는 한판 바둑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